해가 넘어가자 자연인이 향한 곳은 산등성이의 너른 호숫가. 여긴 경치가 진짜 끝내주는데요.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저녁거리 좀 가져가게. 여기 저녁거리가 있어요, 여기? 아, 있지. 아, 고기 잡으시려고 그러나? 아니야. 고기는 뭐 맨손으로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요. 어, 이건 뭐예요? 아, 내가 뭐 여기 저녁거리를 담을 거럭이지. 아,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이걸로 그래. 뭘 하실까? 아니, 갑자기 바지는 왜? 모자도. 네. 혹시라도 바구니가 도망갈까 허리에 단단히 메고 들어가시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두 손으로 바닥을 뒤지는 자연인. 뭘 찾는 걸까요? 조심하세요. 이 정도는 아무 딱 없어. 괜찮아. 아따, 여기 맞네. 아, 물가에 사는 고동이었군요. 야, 근데 알이 정말 크네요. 오! 오, 조개가 있네, 조개. 아, 좀 잡아. 민물에 사는 말조개입니다. 야, 여기 조개가 많이 있네요. 거기 해가 지면 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살살 나가는 거야. 바다에서 잡는 조개 부럽지 않은 크기인데요. 오, 아, 역시 해병대. 이것만 하면 재질거리가 되겠네. 아, 뭐 많이 잡으셨어요? 아, 이거, 오, 이것만 하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고동. 우와, 이 고동 이거 엄청 맛있는 건데? 네, 그렇지. 여기 와도 먹을 거리, 네. 산에 가도 먹을 거리. 뭐 천지가 다 내 먹을 거리야. 아우, 신난다. 어, 이제 아마 해도 짓고 집에 가자고. 네. 어. 반딧불이 어둠을 밝히는 밤. 자연인과 승윤 씨는 맛있는 저녁 준비에 한창인데요. 이거 삶으려면 이렇게 물을 좀 더해야 되지 않나요? 이 자체에서 물이 나와. 아. 오늘 저녁 메뉴는 고동 요리입니다. 이거 하나로는 또 몇 가지 음식이 탄생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알이 커서 그런지 속살도 아주 크네요. 속살도 재미가 있는데요. 포장마차에 파는 뭐 다슬기 같은 거, 고동 같은 거 먹어봤지? 네. 어, 그거와 이거는 질이 달라. 이거는 완전 자연산이고 이 영양가도 아주 좋고 맛도 좋아. 아니 근데 다 삶은 고동을 왜 망에 넣죠? 이게 막치대. 이래 안 쉴 거면 와자 끓이고 이래가 버거가 또 힘구고 또 한 서너 번 해야 돼. 이렇게 쉴 것만 해야 또 불순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야 쉴 거예요. 음식을 깔끔하게 드시나 봐요. 아, 먹는 음식인데 뭐든지 깔끔하게 먹어야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아주 맑지? 예, 깨끗하게. 이제 먹어도 될 것 같네. 우와, 탱글탱글한 게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제 깨끗이 씻으니까 네. 하나 맛부터 한번 보자고. 맛이 어때? 정말 맛있네요. 오들오들하게. 아, 이렇게 또... 맛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딸 걸 그랬나. 아이고. 아유, 뭐 그래, 맛있네. 삶은 고동의 첫 번째 변신. 여기 우리 고동 내가 만든 된장이야. 아,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다름 아닌 고동국인데요. 자연인이 직접 담근 된장에 고동을 넣고 부추, 다진 마늘, 들깨가루를 넣어 푹 끓여주는데요. 이 고소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아까 내가 초장 양념을 해놨잖아. 네. 적당한 양을 이렇게 넣고
자, 이걸 이제 또 이것도 이제 손맛으로 또. 그렇지. 아, 조물조물. 어때? 쓰러질 정도로 맛있어. 아, 이거 이제 또 이건 다 됐으니까. 자, 이제. 자, 이게 고동으로 차려낸 소박한 만찬입니다. 그냥 삶아만 먹어도 맛있는 고동으로 구수한 고동국에 새콤달콤한 회무침까지. 늘 이렇게 한두 가지 재료로 풍성한 저녁 식사를 즐긴다는데요. 또 먹고 적으면 또 더 먹어. 네네. 아, 맛이 괜찮네. 아, 국 맛이. 아우, 시원하고 좋은데요? 아, 남자 손으로 했지만 이 자연의 맛이야. 여기는 아무런 조미료도 안 들어갔고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된장 조금 풀고 뭐 그래가 끓였지만 다 맛있게 먹자고.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요거 고동 부침. 이거는 이거대로 또 맛이 색다르지. 저는 고동무침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이런 자연소가 아니면 이런 맛도 볼 수 없지만 이런 걸 뭐 쉽게 저라도 구할 수도 없어. 많이 먹게.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다 좋은데 여기 모기가 조금 있네요. 원래 모기와 풀벌레와 자연은 그렇게 같이 사는 거야. 내가 가져와서 피울게.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아까 우리 쑥밥에 묻고 가루는 그렇게 쓰고 거기 남은 섬유질. 아, 이게 보기는 이래도 아주 그 향도 좋고 벌레들도 이제 이 자연 속에서는 뭐 어떤 약이나 쓰는 것보다 이런 걸 하나 붙여 놓으면 벌레가 다 없어지고. 아, 쑥 찌꺼기를 이렇게도 활용하네요. 도시 사람들처럼 독한 모기 향이나 그런 거 피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여기 있으면 이 냄새도 아주 좋지. 아유, 은은한 쑥향이 나네요. 쑥향이 나지. 그래, 이거 뭐 돈이더나 뭐하노. 그냥 내 손만 조금 움직이면 모든 게 이런 게 다 해결돼. 그래서 자연 속에선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할 것 없다고 하나 봅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그럼 어디 계세요? 참 전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참 옛날이잖아. 네. 그래서 봉건주의 사상 때문에 참 뭐 자식이나 마누라를 이쁘지만 이쁘다 소리 안 하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거기 몸에 배인 것 같아. 표현을 잘 못하셨구나. 네, 표현은 전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표현을 많이 하노. 네. 후회스럽지, 그리고 살아온 막 인생. 살기 바쁘고 막 그러시니까. IMF도 오고 너한테 이래 좀 돈도 띄고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꿈꿨던 계획도 잘 안 됐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더라고. 그래가 별거도 한 10년 하고. 아,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자식들이 그때는 출가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자식들 출가할 때까지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 아, 그렇게 기다려봐도 서로 의의가 결국은 안 맞으니까.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소통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데 치우쳐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건 큰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힘들고 외로울 적도 참 많지. 자네도 뭐 나이 들어가 이런 데 들어가 혼자 한번 있어보게. 참 그래도 인간이니까 너무나 외로움도 있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또 산에 뛰어다니면서 또 뭐 이것저것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뜯고 지내면서 그 외로움을 다 달래고. 바쁘다 보면 외로움이 잊혀지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뭐 돌탑도 한번 사보고 열심히 움직인다고. 그
이젠 자연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네요. 일찍부터 깨끗한 산의 정기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우, 시원하다. 이 소소한 자연 속의 일상이 자연인의 삶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시간 승윤 씨는 아직도 한밤중이네요. 어이, 안 일어나! 어이, 일어나야지. 여태 잠못 되나?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잘 잤어? 아유, 잠이 잘 오는데요. 오늘 먼저 일과를 시작해야지. 네. 아, 날도 샜고 일 따라 와. 잠에서 덜 깬 승윤 씨를 위한 첫 일과는 뭘까요? 자, 여기서 몸 좀 풀어. 네. 왔다. 그 사이 자연이는 뭔가를 챙기는데요. 이걸 한번 떼어봐. 웬 글러브예요? 어. 야, 이거 제대로 된 복싱 글러브인데요? 지금 이거 하시게요? 어, 몸 좀 먼저 풀었으니까 서서히 뭐 조금만. 원래 복싱을 좀 배우셨어요? 뭐 어릴 때 조금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했어. 근데 좀 배워본 적 있어. 작년 겨울쯤에 제가 한 자연인 분에게 그 권법 권투를 배웠거든요. 아, 아, 그래. 네. 여기 배우고. 이 복싱을 뭐 이래 한데 몸도 안 풀 겸.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요. 왜 이러세요? 자연인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건 뭐예요? 잠이 이빨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마우스피스야. 남자로 마우스피스 하기는 또 진짜 처음이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야무지게 물어. 야무지게. 마우스피스를 꽉 물고 승리의 의지를 다지는 두 사람. 자, 이제 이들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됩니다. 생계형 권투의 진수를 보여주리라. 홈코너 자연인 김쾌줄. 운동이라면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청코너 헬스맨 이승윤. 땡.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 홈코너 자연인 자세를 잡고 공격 기회를 엿보는데요. 오. 아, 승윤 씨 기회 눌린 걸까요? 일단 방어 모드를 유지하네요. 어, 승윤 씨의 소심한 공격. 발동 걸린 자연인 폭풍 펀치를 날리는데요. 오, 승윤 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에이, 벌써 끝났네요. 깨요. 아, 젊은 사람이 그래 힘을 못 써가 되겠어. 어, 근데 진짜 세시네요. 여기 툭툭 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툭툭 던지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무게가 실려가지고 지금 골이 띵해요. 네, 그래. 아, 정신이 번쩍 드네. 근데 복싱은 이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참 뭐 어렵게 생활하다가 뭐 온갖 짓을 다 했잖아. 그럴 때 깡패들한테 너무나 많이 맞고 이래서 내 몸이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조금 했던 거야. 아, 조금 한 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뭐야, 혹시 선수 출신 아니세요? 아니야. 이런 산에서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몸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운동이 필요해. 그러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혼자 살기 힘들어. 이거 뭐 만날 허공에만 치다가 그런 자네가 연습 상대를 해줘서 정말 고맙고 제대로 몸을 푸는 것 같아요. 전 별로 안 좋았어요.